네, 2017년 6월 9일 모의고사 35번 순서초론 이야기입니다.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영문학에서 매우 유명한 인물이에요. 이 인물이 썼던 책이 올리버 트위스트. 그리고 여러분 혹시 아나요? 크리스마스 캐럴이라고 스크루지 나오는 영화. 그 소설인데. 스크루지가 꿈을 꿨는데 뭐 과거의 자기 모습, 친구의 모습, 자기의 미래 이런 걸 보여줘갖고 아, 더 이상 구두쇠가 되면 안 되겠어! 뭐 이런 내용. 저 어렸을 때 구두쇠라는 단어를 듣고서 구두쇠가 뭔가 이런 생각을 했던 추억이 있는 건데요. 혹시 이 사람 아십니까? 이 사람의 생애를 그린 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은 기본으로 생각했을 때 순서를 잘 맞춰놨습니다. 내용에서 딱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서사성은 좀 넘겨두고요. 어휘어법, 단어, 그리고 누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여기 보면 두명 정도의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누가 누군지를 알아두는 지칭추론, 그리고 이 글에서 연결사 같은 거 요런 주 부분, 그리고 일치불일치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해설지에 나와 있는 한국말을 계속 읽어두세요. 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구나 라는 식으로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만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19세기 초반 런던에 A young man named Charles Dickens. 문장의 동사는 하나, 누가 봐도 동사는 head. 그렇기 때문에 밑줄인 named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로 과거 분사입니다. 앞에 있는 젊은이가 찰스 디킨스에게 이름을 붙여준 게 아니라 찰스 디킨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젊은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동에 PP라고 적어도 무방합니다. 찰스 디킨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젊은이가 had a strong desire. 작가가 되고자 하는 강력한 소망을 갖고 있었대요. 하지만 everything to be against him. 모든 것이 그에게 대항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기 against는 시험에 이런 전치사를 많이 내리지 않는 것이 고등학교의 좀 원칙이긴 한데, 여긴 against란 뜻은 for라는 전치사의 반대말로 쓰여졌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for를 넣지 않도록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항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 주변 사항이 그를 돕지 않았다는 것이죠. Had never been able to attend the school. 그는 학교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attend는 동사로 다니다, 어디 어디에 다니다, 근데 학교에 다녀본 적 없었다. be able to도 나와 있죠. for more than 4 years, 4년 이상 동안. 한마디로 뭐냐면 학교를 아예 안간게 아니라 한번쭉 갔을 때 4년 이상을 연속으로 간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3년 하다 그만두고 2년 하다 그만두고 제일 길게 한게 4년이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his father, 아버지가 had been in jail, 감옥에 있었습니다. Because he couldn't pay, couldn't his debt. 그 빚을 다 갚을 수 없어서. 그래서 이 젊은이는 종종 알았죠. The pain of hunger. 배고픔의 고통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아버지가 아니라 찰스 디킨스가 되는 것이죠. 게다가, he had so little that confidence in his ability to write that he mailed his writing secretly at night to editor so that nobody would laugh at him. 라고 적혀 있고요. 문장을 빨간색으로 밑줄 치겠습니다. 이 문장이 시험에 가장 나올 만한, 문법으로 낸다면 가장 나올 만한 녀석인데요. 일단 문장을 해석해 보시죠. 게다가 그는 had so little confidence, 능력이 아니라 자신감이 너무 적었습니다. so와 대세다가 체크. 너무나도 글 쓰는 자신의 능력에 자신감이 없어서 그는 자신의 글을 비밀스럽게 밤에 보냈었습니다. secretly at night to editor so that 그래서 아무도 그를 향해 비웃지 못하도록 so that could so that would라서 아무도 비웃지 못하게 밤에 몰래 편지로 보냈다는 겁니다. 누가 중간에 보면 야, 너뭐 작가 아니야?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딱 보고 막 비웃는 걸볼수 있으니까 한마디로 소심쟁이였던 거죠.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여기 있는 대한민국의 이 아저씨도 알고 있는 그 소설을 쓴 사람이지만 당시에 자신감이 없었다는 거죠. 자, 이 문장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글다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다음. Three after story was refused. 동사는 was refused. 문장의 주어는 story after story. 한 이야기 또한 이야기가 거절됐다.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는 출판사 A에다 보냈는데 거절, B에다 보냈더니 거절, C에도 보냈더니 거절. 어땠을까요? 자신감 개폭락.
Though one day, 어느 날, 한 에디터가 recognized, 그를 알아보고 and praised him, 그를 칭찬한 것입니다. 그가 받았던, 딱 한으로 받았던, 딱 한 번 받았던 칭찬은 changes his whole life,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게 됐대요. 칭찬 앞 뒤에 나와 있는 대 있죠? 관계대명사 대시고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이 자리에 목적어 없어서 그래요. 프린트 되어져 있어서 글로 써졌던 한 이야기로부터 받았던 그런 그 글을 썼던 것으로 받았던 칭찬은 changed his whole life, 완전히 자기의 삶을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그의 작품들이 널리 읽혀지고 여전히 거대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죠. 엔드 병렬로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생김새가 얘랑 연결될 수 있지만 얘는 PP가 될 수 없죠. 작품은 자기가 즐기는 거예요. 그 작품이 향유되어지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즐겨지지만 거대한 인기를 누릴 수 있는 건 작품이었다. 마지막 문장 병렬 구조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이 사람의 이야기죠. 내용을 잘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렸고 문법 그리고 연결사 같은 걸로 좀 잘 봐두시라고 했는데 연결사가 많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을 문장삽입으로 바꾸는 건 이렇게 좋은 문제 유형은 아니에요. 왜냐면 순서하고 문장삽입은 거의 같은 유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학교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이 기억을 해두십시오. 순서가 어떻게 됐는지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빨간색 문장을 천천히 구문 독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그는 너무나도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의 능력, 글 쓸 수 있는 능력에서의 자신감인 것이죠. So or that을 이렇게 노란색으로 같이 체크해놨어요. 그래서 so, that, 주어동사하면 너무나도 뭐뭐해서 주어 동사하다 라고 해석이 되죠. 중간에 나와있는 so 다음에는 형용사나 부사를 영어에서 써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근데 이게 너무라고 하는 내용 때문에 가끔 to를 쓰고자 하는 형태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영어에는 그런 용법이 없습니다. so that 용법은 있고요. to 용법은 있어요. 근데 to that 용법이라는 건 없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to가 불가능하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대시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요. 저 아래 있는 secretly 부사로 비밀스럽게 이렇게 써줄 수가 있죠. 그가 그의 글을 비밀스럽게 메일로 편지로 보내게 됩니다. 밤에 누구에게? 작가에게. 그리고 나서는 여기 so that이 나와 있는데 부사가 나왔죠. so that 보라색으로 적었잖아요. 그래서 주어가 동사원형 하도록으로 해석이 되고 동사원형은 left인데 주어인 nobody를 의역하면 아무도 그에게 웃을 수 없도록 그를 비웃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 이 문장의 so that의 용법을 기억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기 적었던 so that은 떨어져 있죠. 근데 so that이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주어 해석이 됐을 때 주어가 동사원형 하도록으로 해석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장 제일 핵심적인 문장이라서 잘 공부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라스트 하나만 더 갈게요. Little confidence. Confidence가 명사로 자신감인데 자신감은 셀 수가 없는 거죠. 나 5 자신감이 있어. 나 12개의 자신감이 있어가 아니라 자신감은 기본으로 셀 수 없는 명사. 그래서 little이라는 형용사로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럼 little의 친구가 뭘까요? few는 셀 수 있을 때 쓰죠. 그 리틀과 퓨는 공통으로 거의 없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작게라도 조금 있는 거는 all 리틀이거든요. 그러니까 little confidence는 거의 자기는 쓰레기야! 자신감이 없어! 너무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자신감이 없어서 글 쓰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밤에 몰래 편집자에게 조용히 편지로 보내곤 했다는 겁니다. 혹은 그 사무실 같은 데다 두고 오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혹시나 누가 봤을 때 자기 거 비웃는 게 너무 두려워서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알아봤고 그러다 보니까 삶을 바꿨고요. 결국은 이 사람의 소설이 인기도 있고 널리 읽히면서
인기를 아직도 누리고 있다 이런 맥락으로 적혀 있는 글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정리 다 됐고요. 이 질문 35번 질문까지 다 진행해 봤습니다. 시험 대비에 꼭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35번이었습니다.